안녕하세요. 에레세덱입니다. 저는 이번에 샘스에서 사시미 오너가 판다고 하더라고요. 회원이 아니어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구매 한번 해봤어요. 온라인으로 주문한 지 이틀 만에 제가 먹을 복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꽝꽝 얼어서 왔더라고요. 안에 아이스팩도 그대로 얼어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구매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꼭 구글에서 샘스라고 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구매하셔야 돼요. 어플로 구매하려고 했더니 회원 아니면 구매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검색창에 삶은 사시미 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회원 아니어도 구매가 되더라고요. 저는 74불 정도 구매했어요. 저는 지금 당장 먹을 거 3팩 정도만 해동했어요. 나머지는 냉동고에 얼리고요. 해동은 꼭 상온에서 해동하지 말고 꼭 냉장고에서 해동하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 전날 냉장고에서 해동시켰어요. 다 해동된 연어는 물로 한번 헹구시고요. 키친타월로 물기를 좀 닦아주세요. 일단 연어를 먹기 전에 숙성 한번 해보려고요. 저도 유튜브 보고 한번 따라 해봤어요. 물기 닦은 연어에 앞뒤로 소금을 뿌려주시고요. 냉장고에 30분 정도 놔두시고요. 그동안에 다시마를 불려볼게요. 저는 물에다가 미림 넣는데요. 청주, 소주 다 사용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30분 지난 후 연어를 꺼내가지고요. 물기를 살짝 닦아주세요. 보니까 다시마가 잘 불어있더라고요. 잘 불린 다시마를 저렇게 연어를 감싸신 다음에 랩으로 한 번 더 감싸주시면 돼요. 이제 다시마로 싸져있는 연어를 랩으로 잘 돌돌돌 말아주세요. 저는 한 덩어리씩 저렇게 랩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하루 이상 숙성 후 두시면 돼요. 하루 지난 연어를 열어보니까 저렇게 진액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연어가 더 쫀쫀해진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한번 물에 헹구셔서 드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먹었어요. 일단 처음 먹는 거라 연어회부터 먹어보려고요. 이렇게 보니까 연어 색깔이 더 진해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큰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정말 부드럽고 쫄깃하고 진짜 맛있었어요. 이번엔 연어장 한번 담궈보려고요. 제일 먼저 용기 소독부터 시켜주세요. 들어가는 재료는 레몬, 고추, 양파, 야채는 이렇게 준비했고요. 연어를 일단 먹기 편하게 저는 썰었어요. 재료 손질이 다 끝나고 이제 연어장 한번 담가 볼게요. 간장은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아미언님 간장으로 그냥 담갔어요. 간장 넣고 연어 넣은 다음에 손질한 야채 넣으면 이제 끝이에요. 일주일 뒤 정도 드시면 되는데 저는 아직 안 먹어봤어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또 때마침 남편 생일이어가지고요. 숙성 연어로 제가 초밥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이제 포케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참치는 요거는 알디에서 구매했어요. 냉동된 참치는 소금물에 잠깐 담가 두시고요. 밥 양념은 그냥 단촛물 만들기 귀찮아서 그냥 제 맘대로 양념을 했어요. 양념된 밥은 그릇에 옮겨 두시고요. 야채는 제가 집에 양배추밖에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야채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연어랑 참치 양념해 볼게요. 근데 연어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거 이틀 된 거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연어랑 참치를 먹기 좋게 자르신 다음에요. 이제 포케 양념 먼저 해볼게요. 참치랑 연어를 볼에 담으신 다음에요. 원래 레시피에는 마요네즈랑 와사비만 넣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리라차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넣었어요. 정말 유튜브에 많은 레시피가 있는데 이 레시피는 제가 약간 제 입맛에 변형시킨 레시피예요. 그래서 저는 날치알도 넣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 마요네즈에 와사비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연어가 살짝 느끼한데 마요네즈도 느끼하잖아요. 그 느끼한 거를 이 와사비가 확 잡아주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사비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밥 위에 양배추, 집에 있는 야채 아무거나 넣으시고요. 아보카도, 그리고 쪽파랑 저는 양파 물에 담가 놓은 거 넣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양념한
연어랑 참치 올려주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가루 좀 올려주셔도 되고요. 저는 트레더조 베이글 시즈닝 살짝 뿌렸어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진짜 맛있었어요. 저는 정말 샘스 연어 너무너무 추천해요. 미국에서 이런 연어회 먹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샘스에서 회원 아니어도 온라인 구매 가능하니까 꼭 주문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정말 추천해요. 정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에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